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괌 타격 능력을 과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력한 대북 응징 능력을 과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은 폭탄 투하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미사일 발사 직후 12개 지역에 피난 정보를 발령하는 등 일본 열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은 전화통화에서 강력한 대북 압박에 합의했습니다. 정부가 429조원에 달하는 슈퍼 예산 편성을 확정했습니다. 복지, 교육 예산이 대폭 늘어나는데 우리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 짚어봅니다. 요가 매트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암이나 불임을 유발하는 유해 성분이 안전 기준의 최대 245배 나왔습니다. 전기자전거 배터리 폭발 사고가 잇따릅니다. 속도와 중량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제한 규정이 없다 보니 개조한 저가 자전거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그 위험성 취재했습니다. 30대 여교사가 초등학생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한 혐의로 구속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여교사는 남편과 자녀를 둔 미혼자였습니다. 마취한 반려견을 물건처럼 다루고 때가 가득한 도구로 수술을 하는 동물병원의 민낯을 일부 공개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그녀를 도구로 대수술해요. 진단과 치료비도 병원마다 천차만별이었는데 탐사보도 7에서 고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조선 9시 뉴스 전윤책입니다. 오늘은 좀 색다른 얘기로 시작할까 합니다. 이 나이 드신 분들은 1977년 9월 5일 40년 전이죠. 우주여행을 떠난 보이저 1호를 기억하실 겁니다. 보이저 1호는 2013년 태양계를 벗어났습니다. 지금 시속 6만 2천 킬로미터의 속도로 지구에서 208억 킬로미터 떨어진 인터스텔라 성광구역 캄캄한 우주를 날고 있습니다. 지구와 한 달에 네 차례 교신하면서 말입니다. 보이저 1호에는 안녕하세요라는 한국말 외에 55개국 언어로 된 지구인의 인사가 구리로 된 레코드판에 담겨 있습니다. 보이저 1호가 명왕성 부근을 지날 때 찍은 지구는 캄캄한 바탕에 있는 창백한 푸른 점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사진을 찍게 한 칼 세이건 박사의 말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헤어지고 싸우면서 살아가는 별 말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일본 열도 상공 넘어 북태평양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을 발사했습니다. 화성 12형으로 추정되는 IRBM을 북한이 일본 상공으로 쏜 것은 처음입니다. 우리의 대화 제의를 거듭하고 일본을 위협하면서 미국 괌을 때릴 수 있는 능력까지 과시하려는 것 같습니다. 이채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5시 57분경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또다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하였다.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불과 사흘 만에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을 발사했습니다. 평양의 관문인 순안비행장에서 발사된 이 미사일은 일본 열도상공으로 2,700여 킬로미터를 날아가 6시 12분 일본 홋카이도 에리모미사키 동쪽으로 1,180 킬로미터 해상에 떨어졌습니다. 군 당국은 이 미사일이 지난 5월 시험 발사에 성공한 뒤 괌 포위 사격을 하겠다고 위협한 화성 12형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화성 12형으로 괌도 주변에 대한 포위 사격을 단행하기 위한 작전 방안을 심중히 검토하고 있다. 북한이 인공위성이 아닌 IRBM을 일본 상공으로 정상각도로 쏘아넘긴 것은 처음이고 평양의 관문인 순안비행장에서 발사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평양의 관문인 순안비행장에서 했다는 것이 엄청난 사건이라고 보고 있고요. 딱딱한 아스팔트를 이제 산속 같은 데서 하려면은 그 공사하는 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대화 제의를 거부하고 일본과 미국 괌에 대해 타격 위협을 했다는 관측입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에 강력한 군사적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대륙간 장거리 탄도미사일 ICBM이 아니라며 국가안전보장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대화 필요성도 다시 언급했습니다. 야당에서는
대통령의 북한 대응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신정훈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강력한 대북 응징 능력을 과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우리 공군 전투기 F-15K 4대가 MK-84 폭탄 8발을 태백 필승 사격장에 투하하는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미군의 전략자산 전개를 검토하고 최근 탄도미사일 현무2 발사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오늘 긴급 NSC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ICBM급 도발대는 참석했다며 대통령의 참석 여부가 상황 인식을 결정하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김동룡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 임명식에서 북한이 도발할수록 남북관계의 대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했습니다. 강력 응징을 지시하면서도 여전히 대화론에 무게를 둔 겁니다. 아베 일본 총리와 달리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 간 통화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각각 미국, 일본 측과 전화통화를 통해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야권에선 청와대가 보다 일관되고 실효성 있는 대응 전략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북한 탄도미사일이 상공을 지나간 일본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대응은 신속했습니다. 발사 직후 12개 지역에 긴급경보부터 내린 뒤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했고 시민들은 침착하게 움직였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는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해서 북한을 더욱 압박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태영 기자입니다. 평온한 시골 마을에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미사일 통과. 오늘 오전 5시 57분 북한에서 탄도미사일이 발사된 지 1분 만에 일본 정부는 12개 도현에 긴급 경보 시스템 J-Alert을 발령했습니다. NHK는 발사 5분 만에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대피 안내 방송도 내보냈습니다. 일본 시민들은 난생 처음 듣는 사이렌 소리에 놀랐지만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고속철도 JR 신칸센 역 전광판에는 북한 미사일 발사로 열차 지연과 운행 중단을 알리는 알림이 떴습니다. 또 미끄리시마시네. 오키나 오토다탄데. 미사일 발사 1시간여 만에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한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긴급 전화통화를 한 후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때가 아니라며 대북 압박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미국과 동맹국이 일본 100% 함께하는 또 일본 보호에 대한 커미트먼트, 철저한 커미트먼트도 있었습니다. 한편 일본 자위대는 미사일이 3개로 분리됐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재진입 실패의 가능성이 높지만 혹시라도 요격이 어려운 다탄두 미사일 실험에 성공했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분석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이태용입니다. 지금까지 미국과 일본은 북한이 자신의 영공으로 탄도미사일을 쏘면 미사일로 맞받아 폭파하겠다고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요격하지 않았습니다. 요격을 안 한 것인지 못 한 것인지 윤동빈 기자가 분석해 드립니다. 북한이 이달 초 괌 미사일 위협을 했을 때 미국과 일본은 요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지스간による SM-3での 防御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が 万が一 それで 撃ち落とせない 場合は 2段構えとして 今 委員が ご指摘の PAC-3で 対応するということになっております。 하지만 일본은 오늘 자위대의 요격 조치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북한 미사일이 일본 영토나 영해에 떨어지지 않을 걸로 예상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북한 미사일이 일본 홋카이도 상공을 통과할 때 고도가 500여 킬로미터였는데 통상 고도 100km까지 인정되는 영공을 넘어선다는 점도 감안됐습니다. 하지만 일본 방공 능력의 한계 때문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패트리어트3의 요격 고도는 최대 30km. 이지스함에 배치된 SM-3 요격 고도도 500km이기 때문에 요격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미군 태평양 사령부도 요격에 소극적인 입장입니다. Any missiles that come into our defended area, which is important. If it's not going to be in our defended area, then why waste an asset to shoot it down? 한미일 3국은 북한 미사일 도발을 다루기 위해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TV조선 윤동민입니다. 어제 국가정보원이 국회에 북한 동향을 보고한 뒤에 민주당 측이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완료했다고 브리핑을 했었죠. 국정원이 어젯밤 늦게 급히 자료를 내고 핵실험 준비가 완료된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얘기가 달라진 건데 지난 주말 북한이 쏜 미사일을 방사포로 발표했던 것처럼 정부가 북한 도발 위험을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또 나왔습니다. 홍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정보원은 어제 북한이 언제든 6차 핵실험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핵실험장 상황과 관련해서 2, 3번 경도에서 핵실험을 위한 준비가 완료된 상태. 하지만 국정원은 어젯밤 11시 50분쯤 지금 단계는 핵실험 준비 완료가 아닌 핵실험 가능 상태 유지라며 정정을 요청했습니다. 김정은의 결단이 있으면 단기간 준비로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말이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김병기 정보위 간사는 국정원과 조율한 문구였다면서 두 표현 간에 큰 차이가 있겠느냐고 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정부가 청와대에 이어 또다시 북한 도발 수위를 의도적으로 낮추려는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북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이와 다른 발표를 한 것이라면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청와대는 지난 26일 북한 탄도미사일을 방사포로 해석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많이 쳐다보겠다. 레카차에 끌려가는 승용차 안에서 자기 혼자 운전하는 모습으로 보여지던데. TV조선 홍혜영입니다. 딸만 둘 둔 북한 김정은 리슬주 부부가 지난 2월 셋째 아이를 봤다고 국정원이 어제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TV조선 취재 결과 셋째는 아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아들이 과연 북한 김씨 왕조를 4대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 벌써부터 관심이 쏠립니다. 지순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가정보원은 어제 열린 국회 정보위에서 리슬주가 올해 2월 셋째 아이를 출산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수의 국회 정보위 인사들과 정통한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셋째 아이는 아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김정은은 두 명의 자녀를 뒀지만 둘째가 딸이었다는 것만 알려져 있었습니다. 지난 2013년 북한을 방문했던 미국 농구 선수 데니스 로드먼은 김정은 부부의 아이 중 둘째가 주애라는 이름의 딸이라고 밝혔습니다. 첫째가 딸인지 아들인지는 명확히 알 수 없지만 이번 등남으로 김정은이 자신을 승계할 아들을 얻은 건 확실해졌습니다. 리설주는 지난해 12월 초 공개석상에 나타났었습니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리설주 동지와 함께 비행장에 나오시었습니다. 그러다 올해 3월 이후 넉 달간 잠적했다가 화성 14형 발사 성공 파티가 열린 지난 7월 10일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셋째 아이 양육에 집중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낳은 아들이 김씨 왕조의 4대 후계자로 키워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정부가 내년 살림살이를 올해보다 28조 원 늘린 429조 원의 슈퍼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복지 관련 예산만 전체의 3분의 1이 넘습니다. 역대 최대입니다.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의 주안점은 복지와 일자리입니다. 전체 예산안 규모 429조 원 가운데 복지가 146조 원으로 역대 가장 많고 교육이 64조 원, 국방 43조 원 등입니다. 일자리와 분배,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선도적 역할이 필요할 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부터 강조해온 국정과제도 대거 반영됐는데 구직촉진수당과 공무원 15,000명 증원 등의 청년 일자리 예산으로 올해보다 21% 늘어난 3조 1천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내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은 23조 원을 넘겨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복지, 국방 예산은 늘린 대신 도로, 철도 등 사회 간접 자본 예산은 20%나 줄여 10년 만에 20조 원 미만으로 내려갔습니다.
정부 재정 건전성을 보여주는 관리 재정 수지를 보면 현 정부 5년 동안 재정 적자는 172조 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박근혜 정부 임기 첫 해의 5년 전망치는 88조 원이었습니다. 재원 조달에 있어서 만약 문제가 생기면은 재정 적자가 늘어나고 또 국가 부채가 늘어날 수 있거든요. 재정을 경제 성장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정부. 하지만 불어나는 재정 적자에 대한 해법도 필요해 보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내년 예산안을 찬찬히 살펴보니 버스 무료 와이파이, 어린이집 예산 등 생활 밀착형 사업도 포함됐습니다. 군 장병들의 목욕용품도 예산에 들어갔습니다. 김하린 기자입니다. 버스를 타면 무료로 쓸 수 있는 와이파이는 서민 가정의 통신비 절감에 효자 노릇을 합니다. 통신 비용이 통신이나 문자보다는 결국 데이터인데 데이터 비용이 절감이 되니까 버스에서 굉장히 편리하다. 정부가 내년 20억 원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481억 원을 들여 전국 시내버스에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민 참여 투표를 통해 선정된 여성에게 제공하는 안심 임대주택 사업에 356억 원을 투입합니다. 300인 미만 기업에는 휴가비 지원 제도도 도입됩니다. 직원이 20만 원, 기업이 10만 원을 모으면 정부가 추가로 10만 원을 지원해 휴가비로 쓸 수 있는 관광복지 사업입니다. 5살 이하 아동에는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해 육아 부담을 덜어줍니다. 5세 이하는 뭐 한 달에 10만 원 뭐 그런 식으로 좀 더 어린 부부들한테 조금 더 많은 양을 측정해 주셨으면 예산적인 측면에서. 병사 월급은 지금의 두 배로 오르고 기존 비누와 샴푸 등의 바디워시도 무료로 지급됩니다. 유기동물 입양 비용 지원 예산으로도 7조 5,600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저소득 무주택 신혼부부에게는 월 임대료 15만 원에 50제곱미터짜리 임대주택을 지원합니다. 서민들의 실질적인 가계 부담을 덜어줄 거란 기대감도 있지만 선심성 예산 낭비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요즘 같아선 다들 뭘 먹고 뭘 써야 할지 먹을거리와 생활용품에 대한 불안이 큽니다. 몸과 마음 단련하느라고 요가하시는 분들도 많던데 주의할 일이 생겼습니다. 요가할 때 까는 매트 넷 중 하나꼴로 불임과 암을 일으키는 유해 물질이 나왔다고 합니다. 김자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직사각형 매트 위에서 근육과 관절을 단련시키는 요가. 피부나 호흡기를 고무 매트에 맞대는 동작이 잦다 보니 소재를 따져 고르는 소비자가 많습니다. 그 요가 매트에서 그 고무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찝찝하기도 하고. 소비자원이 시중에서 선호도가 높은 요가 매트 30개를 조사했더니 7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훨씬 웃도는 유해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특히 4개 제품에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245배가 나왔습니다. 정자수 감소와 불임, 조산 등 생식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호르몬입니다. 요가 매트 2개에선 인체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된 단세 염화 파라핀이 최대 31배 검출됐고 유명 스포츠 브랜드 제품에서도 신장 독성이 있는 유해 물질이 나왔습니다. 이 제품은 친환경 소재를 사용했다고 제품에 표시하고 온라인 광고까지 하고 있지만 유해 물질이 220배 검출됐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에는 요가 매트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을, 환경부에는 친환경 표시 광고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생리대 파문에 이어 여성 수요가 높은 요가 매트까지 독성 물질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식품안전의약처가 머뭇거리는 사이에 릴리한 생리대 사태가 터져나왔죠. 식약처 생리대 담당 부처장 자리가 한 달 반이나 비어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생리대 공포가 확산되고 유영진 식약처장 사퇴 요구가 나오자 지난주 뒤늦게 담당자를 임명했습니다. 윤슬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3월 한 시민단체가 토론회를 열고 국내 생리대에서 유해 물질이 나왔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엔 식약처 생리대 담당 공무원 2명이 참석했습니다. 연구 결과를 본 식약처 A과장은 화학물질이 유해하다고 전혀 안 쓸 수 없다며 잘 쓰면 약, 잘못 쓰면 독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여름
미국에서 생리대 유해 물질이 검출되고 식약처는 생리대 화학 물질 분석을 의뢰했던 상황. 이런 시점에서 국내에서 첫 경고가 나온 것이지만 이후 별다른 조치는 없었습니다. A 과장은 지난 3년간 식약처 생리대 업무를 총괄해 왔는데 오히려 7월에 교육 파견 인사가 났습니다. 담당 부서는 직무 대행 체제에 들어갔고 이런 와중에 릴리안 생리대 사태가 터졌습니다. 파문이 확대되고 유영진 식약처장 사퇴 압박까지 고조된 지난 주말에서야 식약처는 신임 과장을 임명했습니다. 식약처 직원들이 조금 소홀히 한 부분들은 좀 있었습니다. 제가 좀 조직을 좀 개선시켜서. 식약처는 뒤늦게 생리대 안전검증위원회를 만들어 3월 토론회 연구 결과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윤슬기입니다. 살충제 달걀 소식도 있습니다. 지난 18일 경남 지역 친환경농장 달걀에서 농약 성분이 나왔지만 농식품부가 오늘에야 부적합 판정을 내렸습니다. 농약 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아야 하는데 말입니다. 명확한 기준치가 없다며 열흘 넘도록 우왕좌왕한 겁니다. 이심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창녕의 친환경 양계장입니다. 정부는 지난 24일 이 농장을 비롯해 농장 두 곳에서 생산된 달걀에 부적합 판정을 내렸습니다. 살충제인 클로라페나피르와 테트라콜라졸 성분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당초 창녕 농장 두 곳에 대해 판정을 보류해왔습니다. 달걀 잔류 농약 검사에서 두 농약 성분에 대한 허용 기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식약처에다가 잔류 허용 기준이 뭡니까라고 문의를 했더니 방사는 아예 부검치로 나와야 된다. 문의를 받고 그동안에 정부는 경상남도가 공문까지 보낸 뒤에야 뒤늦게 판정을 내렸습니다. 계속되는 모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 발생이 빨리 일어났는데 거기서도 막 장애들끼리 서로 이제 맨짐이라고 하면 하는 거죠. 두 농장의 달걀 모두 깻잎 등 식물 허용 기준치와 비교하면 크게 못 미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농장주들은 경상남도에 재검사를 요청했습니다. 경상남도는 농장 두 곳에 생산된 달걀 90만 개를 모두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다소 충격적인 사건 소식입니다. 30대 여교사가 초등학생 제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서로 좋아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여교사는 남편과 자녀도 있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학교 여교사 33살 A씨는 초등학생 B군에게 호감을 느끼고 접근했습니다. 교내 활동을 하며 B군에게 수시로 애정 표현을 했습니다. 문자 메시지로 자신의 반나체 사진을 보냈습니다. 결국 B군을 불러내 장소를 옮겨가며 여러 차례 성관계까지 했습니다. 아들의 휴대전화에서 이상한 사진을 본 B군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해 덜미를 잡혔습니다. A씨는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생겨 성관계를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폭행 협박은 지금 확인 안 됩니다. 서로 좋아해서 했다고 이렇게 분명하고 있기 때문에. A씨는 남편과 자녀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우리 직원 간에도 아주 참 잘 지내고 그런 사람이 그런 일을 저지르라고 꿈에도 생각도 못해요. 경남도 교육청은 지난 10일 A씨를 직위 해제했습니다. 충격적인 성 관련 사건에 대해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으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찰은 여교사 A씨를 구속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찍던 40대 남성이 붙잡혔는데 현직 경찰 간부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또 몰카범죄 대책 마련을 지시했는데 경찰이 이래서야 근절할 수 있겠습니까? 홍현주 기자입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 입구역 계단에서 불심 검문하던 지하철 경찰대에 수상한 남성이 포착됐습니다. 40대 남성 A씨는 지하철 출구가 사람들로 붐비는 틈을 타 앞서가는 여성의 치마 밑을 핸드폰으로 몰래 찍었습니다. 당시에 앞서 걸어가던 여자분 다리 쪽을 치마 아래쪽을 찍은 동영상이 나와서 바로 현행범 체포. 그런데 잡고 보니 이 남성은 서울경찰청 기동본부 소속 경위였습니다.
사복을 입고 퇴근하던 중 몰카를 찍은 건데 핸드폰에는 다른 여성 몰카 사진도 저장돼 있었습니다. A경위는 호기심에서 촬영했다며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이번 주 몰카 범죄 집중 단속에 들어가려던 경찰은 난감한 입장. 수사 중이라서 대기 발령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최근 동료 여경 성폭행 등 경찰 성범죄가 잇따라 경찰 기강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전기 자전거를 충전하는 중에 그리고 달리는 중에 불이 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반 자전거를 전기 자전거로 개조하는 경우 이런 화재 위험이 높다고 합니다. 차순우 기자입니다. 창문 사이로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옥상에 대피한 주민이 구조를 기다립니다. 방 안에서 전기 자전거 배터리를 충전하던 중 불이 났습니다. 피해자는 그렇지 지금 그쪽에서 화재가 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거기 있는 쪽 거기. 6월에는 공원을 달리던 전기 자전거 배터리가 폭발해 40대 남성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모두 일반 자전거에 전동기와 배터리를 달아 만든 조립형 전기 자전거였습니다. 일반 자전거에 모터와 배터리만 설치하면 이렇게 전기 자전거로 개조할 수 있는데 속도와 중량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제한 규정이 없다 보니 화재 위험에 쉽게 노출됩니다. 전문가들은 검증이 안 된 배터리에 고출력 충전기를 사용할 경우 과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합니다. 중국산들은 보통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6A 이상을 못 받아들입니다. 그걸 빨리빨리 하고자 보니까 보통 8A짜리, 뭐 10A씩 밀어넣는 그런 걸 많이 씁니다. 정부는 전기자전거 개조용 배터리와 충전기 등에 대한 관리 감독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서울 강남과 수도권 일대에서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업자 600여 명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런 업자들 때문에 선량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는데 이들 말고도 경찰이 들여다보는 수사 대상자가 2천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구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늦은 밤, 문 닫은 모델하우스 옆에 환하게 불을 밝힌 천막이 세워져 있습니다. 당첨된 분양권이 거래되는 일명 야시장입니다. 서울 강남과 위례 등 부동산 과열 지역으로 거래가 제한된 아파트 분양권에 웃돈을 얹고 팔아 수억 원을 챙긴 불법 전매자 600여 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위장 전입과 위장 결혼 등의 수법으로 분양권을 당첨받은 뒤 불법 전매로 가구당 1억에서 2억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브로커 장모 씨는 분양권을 거래하려는 사람들에게 변호사를 소개시켜주고 수수료 3억 5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이들 변호사는 불법 전매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서류를 만들어줬습니다. 이렇게 두세 차례 불법 전매를 거치면서 분양권 가격은 두세 배씩 치솟았습니다. 돈 있는 투기 세력들이 그 아파트를 매수함으로써 그 금액이 상승되고 그 투기가 만연하다고 봅니다. 경찰은 브로커 장 씨 등 두 명을 구속하고 분양권 매도자 등 60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불법 전매에 연루된 사실이 확인된 2천여 명은 추가 입건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중국 동포들이 영화 청년경찰의 상영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자신들을 범죄자로 묘사했다며 반발한 겁니다. 최근 국내 영화에서는 중국 동포가 많은 가리봉동과 대림동 일대를 우범지대로 그리기도 하는데 실제 수치를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가리봉동으로 간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괜히 사고 치지 말고. 영화 황해의 배경이 된 서울 가리봉동입니다. 최근 영화 속 중국 동포들은 청부살인업자, 장기밀매업자, 조직폭력배 등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중국 동포들이 많이 모여 사는 이곳 가리봉동이나 대림동이 배경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격분할 수도 있죠. 없는 그 과장에서 하면 좀 제 생각은 그럴 것 같아요. 실제로는 어떨까? 2015년 중국 동포를 포함한 국내 중국 국적자 범죄율은 3.2%로 내국인 범죄율 3.8%보다 오히려 낮습니다. 가리봉동은 올해 범죄 발생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줄기도 했습니다. 과거보다는 많이 깨끗해졌죠. 문제도 사실은 감소하는 추세고.
중국 동포들은 최근 화제가 된 영화에서 자신들이 범죄자로 그려지자 상영 중단까지 요구했습니다. 경찰도 손을 못 대는 곳. 이라는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대사가 중국 동포들은 좋지 않은 인상을 없애려고 십수년째 노력해왔는데 영화 속에선 계속 왜곡된 이미지가 나온다며 울분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국가가 범죄자로부터 범죄 수익 등을 받아내는 것을 추징이라고 합니다. 며칠 전 형기를 채우고 출소한 한명숙 전 총리는 추징금 8억 여원을 아직 내지 않았고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무려 20조 원 넘는 추징금을 미납하고 있습니다. 추징금 거둬들이는 비율이 1%도 안 되고 못 받아낸 돈이 25조 원에 이릅니다.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2년 실형을 받은 한명숙 전 총리. 2년 동안 정말 가혹했던 고통이 있었지만 새로운 세상을 드디어 만나게 됐습니다. 징역형은 만기를 마쳤지만 추징금은 아직 미납했습니다. 대법원은 8억 8천만 원의 추징금 납부를 명령했지만 한 전 총리가 스스로 납부한 돈은 한 푼도 없습니다. 정부가 추징한 건 한 총리의 교도소 영치금 250만 원이 전부입니다. 정부가 받지 못한 추징금은 이뿐이 아닙니다. 분식 회계 등으로 유죄를 받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일가는 추징금 미납액이 23조 5천억 원에 달하고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은 1천억 원이 넘는데 환수 시효는 3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쌓인 미납 추징금이 25조 원을 훌쩍 넘지만 환수율은 1%가 안 됩니다. 지난해 법원이 확정한 범죄 추징금만 3조 1,318억 원인데 환수액은 841억 원뿐입니다. 추징금뿐만 아니라 선거보전금 미반환도 문제입니다. 당선 무효 판정을 받은 광노현 전 교육감은 국가선거보조금 35억 4천만 원을 반환해야 하지만 3억 7천여만 원만 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미납 추징금이 이렇게 많은 건 재산 명의를 바꾸거나 미리 처분해 빼돌리면 거둬들일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외국에서는 꼼수를 부려 안 내고 붙이면 정해진 형량 이상으로 가중처벌하는데요. 우리도 법을 바꿔서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민성 기자입니다. 추징을 피하려고 흔히 쓰는 수법은 명의 이전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는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판결이 나온 나흘 뒤 전세계약 명의를 남편 앞으로 바꿨습니다.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도 1년 징역형 확정으로 선거 보전금 35억 원을 반환해야 할 상황이 되자 압류 전에 소유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일부 추징 대상자는 항고심이 진행되는 동안 재산을 처분하고 은행에서 돈을 뽑아 빼돌리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쉽게 추징을 피하는 건 확정 판결 전 처분한 재산은 국가가 강제 환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민사소송처럼 채무를 피하기 위해 일부러 재산을 빼돌린 경우 처벌하는 강제 집행 면탈죄를 추징금 회피자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유럽 일부 국가의 경우 추징 등을 피하려고 재산의 명의를 바꾸거나 숨기면 범죄 수익 은닉, 자금 세탁 혐의 등을 물어 몰수는 물론 가중처벌하기도 합니다. 재산을 은닉하거나 타인 명의로 이전한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추징 가능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징금을 안 내면 세금 미납처럼 징벌적 이자를 매겨 부담을 가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TV조선 장민성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원전 원장의 회의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냥 가서 쓸데없이 말하는 놈은 한 대씩 먹여버려라. 종북 좌파 세력들이 국회에 다수 진출하는 등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들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과거 지시한 내부 회의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녹취록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발언과 함께 별도 입수한 자료로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발언들도 다수 포함됐습니다. 원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부각하기 위한 걸로 풀이됩니다. 북풍, 총풍을 훨씬 넘어서는 총체적인 정보기관의 선거 개입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폐청산위는 남재준 전 국정원장 당시 이루어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습니다. 공영방송 문제와 관련해선 국가기관이 감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박또박 적폐를 정말 핀셋처럼 구석구석 잘 짚어내 주셔서 민주당은 작년 촛불집회 동력을 적폐청산으로 연결해 정기국회와 국정감사까지 이어가겠다는 전략입니다. TV조선 김종호입니다. 홍준표, 안철수 두 야당 대표가 대선 이후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데는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보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밝은 얼굴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맞습니다. 안 대표가 앉은 의자를 가까이 당기기도 합니다. 가까이 앉으라고. 대선 이후 처음 만난 두 사람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 한 목소리로 우려를 표했습니다. 코리아 패싱이 실제로 일어날 국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 코리아 패싱이 아니라 문재인 패싱이죠. 사법부 인사와 탈원전 기조도 함께 비판했습니다. 이 정부에서 하는 일이라고 전부 지금 사법부까지 좌파코드로 전부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지난 100일 동안 쫓기듯이 굉장히 중요한 결정들이 그렇게 되어온 것들에 대한 문제 인식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연대에 대해선 두 사람 모두 부정적이었지만 홍 대표는 정치라는 게 상황이 늘 변한다며 여운을 남겼습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수도권에서 야3당 공천연합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한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하면 통합 논의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출당 논의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의 탄핵 발언에 청와대와 여당이 반발했습니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정수영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은 어제 열린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탄핵을 언급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반복되는 헌법 위반 행위는 아마 역시 최근에 우리 경험한 탄핵의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 엉뚱한 법을 적용해 탈원전을 지시하고 대통령의 평화적 통일 성취 의무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반도 영구적인 평화 공존 체제를 원한다. 통일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로 들리는데. 또 헌법과 법률을 따르지 않고 검찰 인사를 진행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청와대는 헌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대통령의 명예를 유린했다며 촛불 민심을 거스르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례적으로 대변인 명의의 보도자료를 내고 사과도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갑윤 의원을 향해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궤변을 늘어놓았다며 구악의 정치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당은 청와대의 반응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중국 내 현대자동차 공장 네 곳이 중국 부품업체 납품 거부로 가동 중단 사태를 맞았습니다. 표면상으로는 대금 지급이 늦어졌다는 게 중국 측 부품업체들의 설명이지만 현대차 측에선 한국 내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발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이징 현대 등 중국 내 현대자동차 현지 공장 네 곳이 순차적으로 가동 중단 사태를 맞은 건 어제부터입니다. 자동차 연료 탱크 부품 일부를 납품해온 중국 부품업체가 대금 지급 지연을 이유로 지난 20일부터 납품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으로 될 수 있게 하겠다는데 솔직히 어느 시점이라고 장담은 어느 시점에서는 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해요. 해당 부품 납품 회사가 베이징 현대로부터 받지 못한 대금은 1억 1,100만 위안, 우리 돈 189억 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현대자동차 측은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즉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배치가 임박한 데 따른 중국 정부의 반발과 무관치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드 여파로 중국 내 현대차 판매량은 지난 2분기 전년 대비 64%나 줄어든 10만 5천 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판매량 감소에 이어 생산 중단 사태를 맞은 현대차의 고심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예, 저도 개를 키우는데요. 예, 한국인 5명 중 1명은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아플 때 찾는 동물병원 시장도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동물병원 수술실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탐사보도부 이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세요. 경기도의 한 동물병원 수술실입니다. 수의사가 어린 강아지를 수술대 위에 내동댕이 칩니다. 마취된 강아지는 아무 반응이 없지만 머리 부위 충격이 예상됩니다. 수도권 인근 한 동물병원입니다.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인 반려동물을 윽박지르더니 목에 댄 보호장구를 확 잡아당깁니다. 반려동물은 겁에 질린 표정이 역력합니다. 수술실 내부는 더욱 기가 막힙니다. 검은 때가 얼룩진 바구니에 각종 공구들이 담겨 있습니다. 핏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수술용 도구들입니다. 이톱으로 강아지들 뼈 잘라내고 하신 거 아니에요? 400원짜리 공업용 쇠톱도 아니에요. 여러 개 보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공업용 도구로 많이 수술해요. 수술 도구만 이런 게 아닙니다. 수술실 약품대엔 유통기한 24년 지난 약품을 비롯해 빛바랜 약품들이 무더기 발견됐습니다. 할 말이 없네. 그건 다 개선해서 깨끗이 하겠습니다. 취재팀은 이 병원에서 수술받았던 애견이 감염 피해로 불구가 됐다는 제보를 받고 이 같은 사실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동물병원 진료비는 가는 곳마다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생후 6개월짜리 건강한 강아지를 데리고 병원 12곳을 돌아본 결과 진단과 치료비는 모두 달랐습니다. 한편 울릉도에선 한 수의사가 유기견을 입양해 수술 연습 대상을 삼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내일 밤 10시 첫 방송을 시작하는 TV조선 탐사 프로그램 7에서 보도합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매주 수요일 밤 10시에 저희 9시 뉴스가 끝나고 방송되는 TV조선의 새로운 탐사 보도 프로그램 7의 진행을 맡고 있는 연극인 윤정섭 씨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독특한 헤어스타일이군요. 제목이 왜 7입니까? 데이비드 핀처 감독의 세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있었죠. 예, 단테의 신곡에 예. 나오는 탐욕, 분노, 교만, 시기 등의 7가지 죄를 저지른 사람을 살인하는 내용의 스릴러 영화인데요. 아이디어는 거기서 예. 얻었습니다. 예, 브래드 핏이 그 형사로 나오는 영화죠. 예, 맞습니다. 예. 첫회 방송 내용이 매우 충격적이던데 어떻게 취재했는지 조금 말씀해 주시죠. 예, 저희 취재진이 지난 두 달간 제주도 울릉도를 포함해서 예. 전국 동물병원 50여 곳을 탐문했습니다. 동물병원 수술실 내부도 여러 군데 촬영을 했고요. 직접 프로그램을 시청하시면 취재진의 땀방울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예, 모든 동물병원이 다 문제가 있는 건 아니겠죠? 예,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 일부 동물병원들이 문제이고요. 정직하고 깨끗한 동물병원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 반려동물 천만 시대를 맞아서 일부 동물병원들의 비리에 경종을 울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 보도를 예. 준비한 것입니다. 예, 준비 중인 다른 아이템들은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재입국한 탈북녀 임지연 씨의 스토리를 중국 현지 취재로 단독 발굴했고요. 그리고 미스터리 살인 사건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60분의 한 스토리를 영화같이 긴박감 있게 구성하니 다른 편들도 기대하셔도 예. 됩니다. 윤정섭 씨, 예, 연극 배우시죠? 예. 예. 머리 스타일 독특한데 예. 설명 좀 하시겠습니까? 예, 저는 극단 연희단 거리패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연희단 거리패 대표작인 햄릿과 길 떠나는 가족 그리고 오구 어머니 등에 출연을 했었습니다. 아, 제 머리 스타일이 독특한가요? 예, 이윤택 작가의 그 연희단 패거리죠. 예, 거리패입니다. 예, 예, 유니탄 그 예, 거리패. 예, 예. 그 저도 거리패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네,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한 양로원의 모습입니다. 허리까지 들어찬 물에 할머니들이 갇혀버렸습니다. 이 사진이 SNS에 퍼지면서 노인들은 다행히 구조가 됐다고 합니다. 허리케인 하비가 뿌린 물폭탄의 피해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사진이죠. 네, 그런데 지금까지 내린 비와 맞먹는 양의 폭우가 또 예고돼 더 비상입니다. 최대 고비는 모레가 될 전망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양로원을 빠져나오지 못한 노인들. 흙탕물이 가슴까지 차올랐습니다. 미국을 강타한 허리케인 하비로 10명이 숨졌습니다. 3만여 명이 이미 집을 버리고 대피했고 수재민은 최대 45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We're just flooding everywhere. Oh wow. Is your grandbaby okay? Yeah, she okay. Tell me what the experience has been like. Devastating. 설상가상으로 휴스턴 인근 댐 두 곳이 제한 수위를 넘겨 방류를 시작하면서 피해를 키우고 있습니다. 텍사스주는 주 방위군 12,000명을 전원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All the people trying to get out and there was no help right there. That was the hard part. Everybody, there's so many people and not enough boats. 이번 폭우는 지구 온난화 때문이라는 전문가 지적도 나옵니다. 멕시코만 해수면 기온이 상승했고 하비가 이 열을 흡수한 탓에 오랫동안 강력하고 많은 양의 폭우를 동반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미 760mm의 비를 뿌린 하비는 현지 시간 30일까지 텍사스주 근처에 머물며 많게는 630mm의 폭우를 더 쏟아부을 것으로 예상돼 피해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소양강댐이 수위 조절을 위해 6년 만에 수문을 열고 물을 방류했죠. 나흘 동안 3억 5천만 톤이 소양강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쏟아진 물과 또 여기에 쓰레기까지 함께 떠밀려오면서 하류의 생태공원은 다 망가져버렸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강원 춘천 소양강 생태공원 산책길입니다. 소양강댐이 방류를 한 뒤 산책로 8.5km가 쑥대밭으로 변했습니다. 곳곳에 수초와 나뭇가지가 널렸고 방지포는 뜯겨 나갔습니다. 항상 운동을 많이 하는데 와보니까 아직 형편없어요. 다 망가졌잖아요. 저 보시다시피 이게 공사가 또 들어야 될 것 같아 내가 봐도. 방류한 물살에 쓰레기가 떠내려와 호수는 쓰레기장이 됐습니다. 대형 크레인으로 쓰레기를 건져 올려도 좀처럼 줄어들지 않습니다. 소양강댐에서 나흘 동안 3억 5천만 톤을 방류했습니다. 그 옆 하류 지역인 공지천에는 이처럼 쓰레기와 부유물이 잔뜩 떠내려와 쌓였습니다. 공지천에만 200톤에 이르는 쓰레기가 흘러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춘천시는 하천 생태계 훼손을 막기 위해 수거 작업에 나섰습니다. 9월 10일까지는 공지천 안에 있던 건 다 처리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소양강댐과 의암댐이 동시에 방류를 하면서 북한강 자정읍길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해를 입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서울 최초의 경전철인 우이신설선이 착공 8년 만에 개통됩니다. 이 버스보다 30분이나 단축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이상배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신호음이 울리고 연두색 전동차가 들어옵니다. 서울 최초의 경전철인 우이신설선입니다. 신설동에서 우이동 사이 11.4km 구간을 23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 기준으로 버스를 탈 때보다 30분 정도 빨라집니다. 여행할 것 같습니다. 왜요? 빠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빠르지 않습니까? 요금은 일반 지하철과 같고 환승도 가능합니다. 우이 신설선은 무인으로 운행돼 기관사실 자체가 없습니다. 승객들은 정면에서 터널 내부를 그대로 감상할 수도 있습니다. 차량 안은 불에 강한 알루미늄 불연소 내장재를 썼습니다.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고 CCTV 400대를 달았습니다. CCTV가 두 개 설치되어 있고 또 여성들의 성희롱에도 이런 방지를 위해서 무인경보 시스템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전동차 내부와 역사에는 상업 광고 대신 예술 작품을 전시했습니다. 미술관처럼 꾸며져 있는 열차를 시민들이 타시고 이동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독특한 문화예술 매체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이 신설선 경전철은 다음 달 2일 새벽 5시 30분 첫 운행을 시작합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프로야구 두산이 최규순 전 심판에게 돈을 건넨 사실이 알려져 검찰이 수사에 나섰는데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도 두 차례 돈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아는 두산과 달리 자진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가 오늘 발표한 사과문입니다. 구단 직원 2명이 2012년과 2013년에 한 프로야구 심판에게 각각 100만 원씩을 송금했고 이 때문에 검찰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심판은 두산 김승영 전 사장으로부터 300만 원을 빌려서 문제가 됐던 최규순 전 KBO 심판입니다. 23일 조사 앞서서요. 22일 날 그 해당 직원들이 구단에 그 내용을 알려줘서 알게 됐고요. 앞으로 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규순 전 심판은 도박 빚을 해결하기 위해 야구계 전반에 걸쳐 돈을 요구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른바 최규순 리스트에 해당되는 구단이 두산, 기아 외에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은 선수, 감독, 심판 등 경기단체의 임직원들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주고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프로축구 전북의 스카우트가 2013년 심판에게 돈을 건넨 것이 문제가 돼 사법 처리된 적이 있습니다. 한편 KBO는 검찰 조사와는 별개로 기아에 대한 징계를 준비 중입니다. 지난해 8월 KBO 자체 조사에서 두산은 최 씨의 돈을 줬다고 자진 신고했지만 기아는 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정당을 진짜 혁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당이 정당답게 바뀌어야 합니다. 정당은 협회나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이념과 정책으로 뭉친 단체입니다. 홍준표 대표, 요즘 무척 속이 타는 것 같습니다. 혁신위를 만들고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당 지지율은 여전히 바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인지 박근혜 출당론이 다시 나왔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대선 때엔 박 전 대통령 출당 문제에 미온적이다가 최근 보수 우파가 드는 실패한 구체제를 안고 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보수 혁신의 걸림돌이 된다는 건데요. 글쎄요, 박 전 대통령만 출당시키면 당의 활로가 열릴까요? 제가 보기엔 그게 아닙니다. 한국당에 정말 필요한 건 야당으로서의 결기입니다. 그 결기를 위해선 우선 의원들부터 이념에 충실해야 합니다. 대선 패배 이후 한국당은 일패에 도취한 모습에서 바뀐 게 없어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잘잘못을 제대로 가려서 제동을 건 적이 있었습니까? 북한 미사일에 대한 대응부터 이른바 적폐청산 논란까지 자유한국당의 보수 입장을 대변하는 발언을 한 것을 저는 잘 듣지 못했습니다. 홍준표 대표부터 보수층이 왜 자유한국당을 떠났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네, 오늘 하늘 한번 보셨나요? 이 파랗고 선명한 하늘을 보니까 이제 곧 9월이면 실감이 납니다. 이 밤사이에는 서늘하기까지 했죠. 기온도 많이 내려갔는데요.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24도였는데 내일도 25도 예상되고요. 전국이 맑은 하늘 보이면서 오늘과 비슷한 날씨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낮 최고 기온이 25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제주 남해안 일부는 28도까지 올라 다소 덥겠습니다. 이제 일교차 대비를 하셔야겠는데요. 특히 며칠 사이 밤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내일 서울의 최저 기온이 16도로 오늘보다도 더 낮겠습니다. 겉옷도 챙기시고 이제 주무실 때 이불도 꼭 덮으셔야겠는데요. 모레는 내일보다 기온이 좀 오르겠고요. 당분간 맑은 날씨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워드게이트 사건으로 사임했던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대통령이 했다면 그것은 불법이 아니란 걸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사실 정치권에서 합법 불법은 물론 도덕 부도덕을 정의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나은 하루가 될 겁니다. 내일 9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